나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본인이 있는 방의 어떤 그 인테리어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네, 방의 기능이나 색깔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좀 산만한 아이는 블루나 그린 계열로 방을 꾸며주시면 좋고요. 네. 좀 내성적이거나 차분한 아이는 오렌지 계열이나 레드 계열로 해주시면 아이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 침대 사용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른 침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트리스를 따로 빼서 예. 한쪽에다가는 쿠션 기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른 침대를 이용해서도 아이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신경을 그럼 좀 쓰셨다면 어느 쪽 부분을 좀 가장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도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모서리?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우선은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 모서리 부분에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자, 그러면 피해갈 수 없죠. 없죠. 이번에는 공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예요? 벽면을 보시면 제가 이름을 살짝 붙인 게 네. 포토월이라고 붙였는데요. 그쪽 벽면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침대 쿠션이라든가 뒤에 등받이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오늘 살림의 여왕님 강수진 주부님 부분처럼 솜씨가 좀 있으시고 안에 집에서 직접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까요? 저희 여기 시청하시는 주부님들은 아마 거의 다들 전문가분들이셔서 예. 돈 안 들이시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집에 왜 뭐 핀을 꽂아서 쓰는 코르크판이라든가 예. 그런 거를 패브릭만 리폼하셔도 지금 벽면에 있는 포토월드를 만드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침대 밑에다가 그 집에서 쓰시는 요 있으시잖아요. 네. 요에 있는 패브릭만 또 교체하셔도 쿠션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비용 안 드시고도 전혀 비용 안 드시고도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오늘 전구방까지 아주 멋지게 공사를 해주신 우리 과장님 거기에다가 또 이 집에서 편안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법까지 알려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그냥 귀가 쫑긋 사는데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고요.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 추억을 만들어줄 수도 있으면서 또 효과적인 인테리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하나, 둘, 셋. 김치. 귀여운 아이들 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런데 컴퓨터 속의 사진이 가득 차 있고 정리하지 않은 사진은 왜 이렇게 많은지 추억이 담긴 사진들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PC나 디카, 서랍 속의 사진들 보관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은 보관되어 있던 사진들을 저와 함께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을 영원히 스크랩부킹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소중한 추억에 담겨있는 사진에 집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새롭게 꾸미는 작업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아볼까요? 사진과 자, 가위, 칼, 양면 테이프, 그리고 각종 장식품들을 준비해주세요. 장면 달력인데요. 버리시지 않고 스크랩부킹에 이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럼 나만의 여행 사진 꾸미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배경이 되는 종이를 달력 크기에 맞춰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재단된 종이를 달력에 붙이는데요. 이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면 깔끔하고 튼튼하게 완성. 다음은 사진을 붙여주는데요. 이때 사진을 배경지와 다른 색의 종이를 재단해서 함께 붙여주면 사진이 훨씬 돋보이겠죠? 연지에 다녀온 비행기 표인데요. 이런 것도 같이 쓰시게 되면은 소중한 추억이 함께 보관이 됩니다. 이쯤에서 공개되는 스크랩부킹의 매력. 이렇게 추억이 담긴 소품들도 같이 붙여주면 소중한 추억이 되겠죠? 여기에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잡지책에 예쁜 글씨를 오려 붙여도 멋진 추억 속의 작품이 될 수 있답니다. 다음은 귀여운 여자아이의 사진을 장식해볼까요?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경과 사진에 틀이 되는 종이를 재단합니다. 귀여운 여자아이 사진과 잘 어울리는 깜찍한 배경이 준비됐고요.
여기에 깜찍한 리본을 붙여주면 더욱더 잘 어울리겠는데요. 이때 선물 포장용으로 쓰이는 예쁜 끈들이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끈을 곱게 접어 리본 모양을 만든 후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진틀을 깜찍한 배경지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각종 소품들과 알록달록 예쁜 글씨체로 한마디 붙여주면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연출 성공! 배경지와 사진틀을 만들고 남은 종이를 예쁘게 잘라 메모지를 만들어 날짜와 간단한 메모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선물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체험학습 사진 꾸미기! 저희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여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체험학습 테마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방법으로 배경과 사진의 틀이 되는 종이를 재단해서 달력에 붙여주세요. 사진의 크기에 맞춰 각 모서리에 칼집을 냅니다. 그 다음 브레드를 이용해 사진을 고정하는데요. 양면 테이프나 풀을 이용하지 않고도 색다른 멋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탬프를 이용해 멋진 글씨 효과를 내어 장식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붙이는데 선생님 지금 붙이고 계신 것은 뭔가요? 저희가 물건을 사고서 남은 파우치인데요. 아이가 갔다 온 곳에 티켓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식용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 티켓 한 장으로도 추억을 담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작품 완성! 이렇게 완성된 스크랩부킹은 우리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은 예쁘고 귀한 인테리어 소품이 됐네요. 스크랩부킹 어렵지 않죠?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중요한 날도 안 잊어버리고 하나씩 추억거리도 되잖아요. 모아두면. 그렇죠? 이렇게 실속 있는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감각 있는 금요일 오늘 나와주신 김수진 그리고 윤진영 부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면서 너무 실속 있고 알찬 정보들 전해주신 이필은 교수님하고 우기희 과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역시 우리 아이들방 인테리어 3탄이 이어지는데요. 있으나 마나한 공간을 좀 효율적인 그리고 매력 만점인 아이방으로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8월 여름방학 특집에서도 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살림의 방 게시판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의 참여의 글 그리고 추천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각 있는 금요일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신 후 기분 좋은 월요일에 저희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11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감각 있는 금요일 여름방학 특집 아이방 인테리어 제3탄 남다른 우애를 자랑하는 두 딸 방 사이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 다음 주 딸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아이방 꾸미기 비법이 공개된다.